1학년 선수의 대결인데요. 하지만 청사파 이상현 선수가 신장이 187cm, 굉장히 큰 편입니다. 자, 특히 청사파의 이상현 선수는 취미가 운동, 실험을 중학교에 와서 시작했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현재 한참 실험의 재미에 푹 빠져 있다는 이상현 선수. 7년차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그 상대 임경택 선수는 이미 지난해 시도대학 청장급 1위, 춘천 소양강배 2체급, 한 체급 아래에서 또 2관왕을 차지했던 선수거든요. 네. 자, 임경택 선수는 지난해 청장급에서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자, 지금은 용사급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95kg 이하 용사급 이상현과 임경택의 대결. 가만있어. 홍사빠 선수, 한 거, 뒤집으러. 자, 홍사빠 임경택 선수 경고를 받았습니다. 시작합니다. 돌려지기. 자, 다리를 걸면서 덫거리 시도 넘어가지 않는데요. 50대 50의 덫거리 넘어갔습니다. 덫거리의 성공. 자, 이상현 선수 거기 본인의 중심이 이미 넘어져 있었는데 그 중심을 살아내면서 덫거리로 첫째 판을 가져가네요. 네. 아, 임경택 선수와 몸을 밀착했을 때는 정말 50대50 상황이었는데요. 자, 그 상대 뭐 임경택 선수는 이미 지난해 2관왕을 개인전 2관왕을 차지했던 선수 아닙니까? 이상현 선수는 아직까지 개인전 이상 성적이 없는데 자, 완벽한 덫거리였습니다. 자, 정말 뭐 마지막까지 안간힘을 써서 최선을 다해서 덫거리로 상대 중심을 무너뜨리는 이상현 선수. 자, 남은 한 발로 까치발을 들면서 큰 신장을 잘 이용했습니다. 자, 이상현 선수의 큰 키가 이 덫거리 기술에 지금 굉장히 좋게 적용이 됐군요. 187cm의 신장이 좋은 결과를 자, 지금 가져다줬네요. 제주도청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경기를 자,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주도청 선수도 6명의 선수, 1명은 부상인데 6명의 선수가 똘똘 뭉쳐서 단체전 우승을 가져갔던 팀이죠. 그렇습니다. 자, 95kg 이하 용사급 이상현과 임경택의 두 번째 판입니다. 이상현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 영남대학교가 4대 1로 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우리 대학 시험은 이렇게 선수들이 빠른 스피드와 군더더기 없는 실험을 하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끝나지 않습니까? 아, 네. 지금 시간이 약 15분밖에 지나지 않았군요. 빠지지 마. 그대로 온다. 들어와. 서지 말고. 아, 이상현 승리를 상사빠 선수. 확정지을 수 한거 있을지. 오른쪽. 자, 청사빠 경고를 받았습니다. 왜? 시작합니다. 자, 엉덩이를 뒤로 좀 빼고 있는 임경택 선수인데요. 이상현 사빠의 힘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따라갑니다. 모래판 가장자리로 이동하고 있는 두 선수. 잡채기 시도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강한 잡채기. 자, 넘어갈까요? 넘어갑니다. 임경택 선수의 잡채기 성공. 역시 강력한 잡채기, 태풍 같은 잡채기로서 이상현을 무너뜨린 임경택. 이렇게 해서 1대1 동점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자, 청사빠의 영남대학교는 1954년도에 창단돼서 대학 실험 가운데서 가장 먼저 창단을 했던 영남대학교. 그 상대 대구대학교는 1984년도에 창단돼서 신흥 명문교로 활약하고 있는 대구대학교. 네. 자, 같은 뭐 정말 인근에 붙어 있습니다. 대구대학교와 영남대학교는 같은 훈련장에서 방과 후에 같이 모여서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자, 지역의 라이벌답게 지금 서로의 경기 스타일을 좀 충분히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특히 뭐 영남대학교는 우리 박팔령 회장님이 영남대학교 출신입니다만.